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는 저는 지금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최소한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안 걷고 낭비성 예상 줄이면 충분히. 100조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목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그런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부 청사 징계축비도 있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해외 무슨 국제행사 주체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데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 조치입니다. 절대로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100조를 거기다 틀어놓자는 겁니다. 실업수당도 2배, 3배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도 대폭 늘리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본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N분의 1로 50만 원, 100만 원 나눠주는 거야말로 낭비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방의 비서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때문에 이익 보게 돼 있어요. 도대체 정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석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모두 다 추경을 만들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자고 하는데 지금 4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추경이 완성이 돼서 집행되려면 6월 이후가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긴급 재정명령권,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동을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 N분의 1로 50만 원, 100만 원 나눠주는 거야말로 낭비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만... 아직도 열린 민주당 주진영 후보자 발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쓰시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서 방금 찾아봤어요. 3월 14일 황교안 대표가 퍼지기 추경 안 된다 그랬습니다. 4월 2일 최근이죠. 긴급재난지원금 발표하니까 국민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딱 사흘 지나서 1인당 당장 50만 원 지급하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말해드릴 텐데 그때는 어디 가서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말 바꾸기와 내노란불이 어느 정파가 더 심한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예, 그 이제 김종석 후보께서 미래한국당 후보께서 후보가 아니라 토론자입니다. 네,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토론자입니다. 예. 지금도 후보가 아니신 분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예. 헷갈립니다.